네, 이번에는 일렉 기타 계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뱅크 A의 60번입니다. 네, 이번에는 프로그램의 뱅크 B의 60번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러스 기타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색은 프로그램의 뱅크 A의 44번입니다. 네, 이번에는 펑키한 연주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뱅크 B의 124번입니다. 네, 이번에는 재즈 기타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색은 프로그램의 뱅크 A의 124번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이나믹한 일렉 기타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색은 프로그램의 뱅크 C의 44번입니다. 네, 이번에는 뮤트된 기타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색은 프로그램의 뱅크 B의 44번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뮤트 기타에 이펙터를 건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색은 프로그램의 뱅크 C의 76번입니다. 네, 이번에는 일렉 기타에서 자주 쓰는 하모닉스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색은 프로그램의 뱅크 C의 124번입니다. 네, 이 기타 사운드는 특히 왼쪽에 있는 이 피치밴더 휠을 잘 사용했을 때 연주가 효과적으로 들리는데요. 이번에는 이 피치밴더 휠을 많이 사용한 연주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색은 프로그램의 뱅크 C의 60번입니다. 네, 이번에는 디스토션 기타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색은 프로그램의 뱅크 G의 31번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이스틱을 통한 음색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색은 프로그램의 뱅크 B의 76번입니다. 디스토션 기타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색은 프로그램의 뱅크 A의 28번입니다.
이번에는 뮤트된 몬스터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색은 프로그램의 뱅크 B의 28번입니다. 네, 이번에는 디스토션 기타의 다양한 주법을 표현한 음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색은 프로그램의 뱅크 A의 76번입니다. 네, 이 음색은 디스토션 기타의 다양한 연주 주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피드백 디스토션 기타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색은 프로그램의 뱅크 D의 28번입니다. 네, 이 음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피드백 사운드인데요. 조이스틱을 밑으로 내려서 이 피드백 사운드를 냅니다.